성실협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가 8년째 안 잘리고 이렇게 50명이 프로 성악가들인데 어떨 땐 잘 되지만 왜 합창이 잘 안 될까? 뭐 이런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런 고민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합창이 과연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합창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그거를 위한 길을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가면 뭐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그걸 뭐라 우리가 음악적인 용어로 블렌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합창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블렌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블렌딩을 위한 이제 합창 발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합창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의 메커니즘을 사실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블렌딩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 이런 이제 수업들을 하는 것들은 다 같이 합창의 블렌딩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걸 할 때 이게 한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뒤에는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이렇게 휴가 기간인데도 헌신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